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자. 단어의 규칙, 품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설명했던 게 뭐예요? 단어의 품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흔한 단어인 북을 한번 살펴보자고. 북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책이라는 명사가 생각나지. 책은 우리가 보는 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도 책이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는 그 명사예요. 책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e went out to buy a book on birds. 우리는 went out, 바깥으로 나갔어요. To buy, 사기 위해서. A book, 하나의 책을. On birds, 어떤 책이냐면 새들에 관한 책을. 여기서 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거 명사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북이 뭐라는 거 알아야 돼? 아 이거 명사네. 그럼 명사니까 뜻이 뭔 거야? 그렇지, 책인 거야, 책. 그렇게 책이 나와야 돼.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게 명사란 증거가 없어. I want to book 이라고 나왔어요. 응? I want to book? I want to book, to book. 두 권의 책은 to books인데 to book은 뭐지? 그죠? TW2, 거기다 books가 붙으면 two books. I want two books. 아, 난 두 권의 책을 원해요. 이건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야. TO예요. TW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I want, 저 좀 빨리 읽으면 wanna죠. I wanna. 이해됐습니까? I wanna. want to 뒤에 뭐가 나오니? I want to sing. 난 노래하고 싶어요. I want to dance. 나 춤추고 싶어요. 그죠? I wanna sing. I wanna dance. 그죠? I wanna be, 난 되고 싶어요. I wanna be a movie star, 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 to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want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가 나왔잖아요. want to, 한 번에 발음하면 want to, 영국식 발음하면 want to, 영국식, 미국식 발음은 wanna. 그럼 wanna 뒤에는 뭐가 나와? book, 동사가만 나와요, 동사. 그럼 여기서 book이라는 게 뭐라는 거 알아야 돼? 이게 동사야. 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거에서 북을 책이라고 해석을 해왔다고 하면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알아? 학생들 중에는 저걸 책으로 해석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내는 애들이 있어. 창의성이 정말 대단해요. 그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알겠어? 근데 이 창의성은요 도움이 안 되는 창의성이지. 해석은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알겠어? 해석은 창작이 아닙니다. 알겠어? 해석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거든. 그럼 북이 동사로 쓰였다는 걸 파악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북을 동사를 몰랐잖아? 그러면 사전을 찾아봐야 돼. 사전에 동사에서 북을 찾다 보면 이 우리가 찾고 있는 문장과 비슷한 구조와 의미가 나와. 예문의 해석과 함께. 아 그래서 이때 북이 그런 뜻이구나 라를 알면 그 다음부터 저걸 정리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단어를 제대로 아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단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모르는 나라야. 새로운 나라야. 철자만 똑같은 거야. I wanna book a room for 2 days. 북은? 동사로 쓰일 때 뜻이 예약하다야. 알고 계셨다면 어휘 수준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모르고 계셨다면 어휘 수준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충분한 상태인 거야. I wanna book a room. 나는 예약하고 싶어요. A room, 하나의 방을 for 2 days, 이틀 동안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여러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볼까? days 명사지. 2는 숫자 나타내는 말이지. 합치면 뭐야? 명사구야. 그럼 명사구 앞에 쓰이는 요 말은 뭘까? 명사적 덩어리 앞에 쓰여서 전치사구를 만드는 전치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가르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 이미 가르친 거예요. 우리 뒤에서 배우는 구의 그 규칙이 있거든. 구에 관련된 규칙. 미리 한번 땡겨서 살짝 흘려본 거야. 알겠어? 다시 나중에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배운 거로다가 자꾸만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한번 이해해봐야지. 그럼 보이는 게 막 생길 거예요. 여기도 보면 룸이 있잖아. 앞에 어가 있지. 그럼 룸의 품사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야. 이해됩니까? 하나의 방. 알겠어요? 됐어요? 다시 북이라는 건 명사할 때 책이지만 동사할 때보다 예약하다다. 품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바뀐다. 바뀔 수 있다. 그럼 바뀌면 뭐가 된다? 해석이 바뀐다. 뜻이 달라진다. 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좀 여유해놨습니다. 명사와 동사 둘 다로 쓰이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명사들은 대부분 동사로 쓰일 수 있어. 명사는 대부분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의 그 로고라고 하나요? I, 서울, U
라고 써 있잖아. I, 서울, you. 이게 나, 서울, 너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I, 서울, you 그러면 원어민들 직관적으로 동사로 보입니다. 동사로 보이는데 서울이 동사로 무슨 뜻이지? 몰라. 모르니까 애매하네.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이런 느낌을 줘요. 알겠어? I, 서울, you. 동사로 보여. 나도 이거 동사처럼 느껴져. I, 서울, you. 어? 서울한다. 나는 서울한다, 너를. 타동사로 보여. 알겠어? 뒤에 목적어도 나와. 그러니까 명사는 웬만하면 다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 돼. 이해됩니까? 명사는 동사 될 수 있어. 그 실제로 명사를 동사로 써먹는 경우도 무진장 많아. 이게 굳어지면 아예 사전에 등재가 돼버리고 따로따로 설명이 나오는 거야. 봐봐, can이라는 단어가 있어. can이 명사일 때 뜻이 뭐예요? 통조림이라는 뜻이 있지. 깡통이라는 뜻도 있고. 이해됩니까? 동사일 때 뜻이 뭐예요? 저기 이제 조동사라는 거하고 또 일반 동사 나눠질 수 있는데 조동사는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저게 일반 동사 쓰이면 통조림을 만들다는 뜻이 있어. 그럼 이런 문장이 가능할 수 있어. Can. You. Can.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Can you can? 어? A can?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갈 수 있다고. Can you can a can? 응? 그럼 이 앞에 있는 can은 뭐야? 조동사야.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걸 이제 조동사라고 하거든. 할 수 있니? 너는? 이게 이제 일반 동사 본동사입니다. 통조림 만들 수 있니? 어? 통조림 만들다? A can. 하나의 통조림이에요. Can이 명사로 통조림 만들 수도 있잖아. 너는 하나의 통조림을 만들 수 있니?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충분히 가능하지. 그 다음에 코인. 코인 노래방 생각하는 코인 노래방? 동전이라는 뜻의 명사이지만 동사로 쓰면 주조하다. 주조한다는 것은 그 동전을 만들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코인한다고 그래요. 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거. 페이스라는 건 얼굴이라는 명사 뜻인데 이 얼굴이 다른 얼굴을 이렇게 직면한다라는 동사 뜻도 있어요. 어디 어디에 직면하다? Face. Fire은 명사로 불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경우 셀 수 있을 때는 화재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저게 동사 쓰면 발사하다 뜻이 있어. 발사하다. 그 다음에 hide라는 것은 얘는 명사일 동사부터 할게. 동사일 때 뜻은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살을 감추어 있는 게 가죽이잖아. 가죽이라는 명사 뜻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ron. 아이러니 아니야. 이거 아이언이에요. 발음 조심해. 아이언은 명사일 때는 철, 또 셀 수 있을 때는 다림 입으는 뜻이 있고 동사 쓰면 아이러닝, 다림질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object라는 것은요. 물체라는 뜻, 뭐 대상이라는 뜻, 뭐 목적어라는 뜻도 object에 있는데 그런 명사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반대하다는 뜻이 있어. 동사로 쓰면 뒤에 또 to라는 전사 쓰여서 object to 이런 식으로다가 수거로 다 우리가 암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water. 물이라는 명사 있고요. 동사로 물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mind는 마음이라는 명사 뜻이 있고 동사로 쓰면 얘 꺼리다 라는 뜻이야. 어? 이렇게 쓰이잖아. Do you mind? 오프닝 더 윈도우. 당신은 꺼려요? 창문 여는 거 꺼리십니까? 어? 내가 창문 열면 꺼리십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꺼린다는 동사로 쓰인다. 꺼리다. 다 써 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같은 단어들도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쓰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부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야. hard는 형용사일 때 뭐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잖아. 근데 이거 부사로 쓰면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hort이라는 단어는 짧은, 부족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도 있지만 부족하게, 짧게라는 의미도 쓰이고 hig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높이라는 부사로도 쓰이고요.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늦게라는 부사 뜻도 있습니다. early는 이른이라는 뜻의 형용사도 있지만 일찍이라는 부사도 있고요. much는 얘는 형용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형용사라고 보면 이 much는 한정사. 한정사, 부사. 그 다음에 뭐 형용사로 쓰이는 거는 사전의 정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멋지는 분들 제외시킵시다. 선생님 책 나오기 전에 하나만 빼놓을게요. 알겠죠? 멋지는 제외시킵시다. 얘는 형용사 아니라 한정사로 보는 게 맞아요. 많은, much water 그럴 땐, much money 이럴 때는 다 한정사 용법이에요. 부사로는 많이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long은 형용사일 때 긴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할 때는 오래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오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ly, hard ly 붙고, short ly 붙고, high ly 붙고, late ly 붙고, 그럼 얘네들도 부사는 부사인데 뜻이 바뀌어.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뜻이 되고, shortly는 뭐가 됩니까? short은 우리나라로 곧 또는 직,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shortly after, 직후에 이럴 때 쓰인다고. highly 매우란 뜻이고요. lately는 최근에란 뜻입니다. 아, long이라는 단어 하나 설명합시다. long이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 long은 동사로 쓰이면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미치겠지. 응? long이 갈망하다는 뜻일 때는 long for 이런 식으로 뒤에 for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알아야 돼. 다 나오는 것들이야. 안 나오는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나오는 것들이야.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품사로 바뀌는 단어들. 여기에 쓰는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유일한 애들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고요. 그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게이 단어들 모든 품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but 보겠습니다. I'm sorry, 난 미안해, but. 하지만, I can't stay any longer. 보자. 여기 bu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 절은 문장하고 약간 비슷한 말이야.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절과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절을 연결했어. 뭐가 되는 거야? 접속사가 되는 거야. 컨정션, CON. 그럼 접속사 but의 뜻은 뭡니까? 그러나요. 나는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하지만 I can't stay. 난 머물 수가 없어. Any longer.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어.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all but one of them. All but one of them promised me to come. 보자. 모든데 어떤 모드야? But one of them. One of them이라는 명사적 덩어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명사적 덩어리 앞에 but이부터 전치사예요. 그래서 but one of them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앞에 있는 all을 이렇게 꾸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데 어떤 모드야? 그들 중에서 한 명, one of them,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모드예요. 그럼 여기서 but의 품사는 뭐가 될까요? 전치사예요. 그럼 but의 전치사 의미는 뭐가 될까요? 오모를 제외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그러니까 한명 빼고 모두가 promised, 약속했다, me, 나에게 to come, 오겠다고. 그래서 나에게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이고 오타났네. 응? 미안해요 여러분들. 비유티입니다. 비유티. Life 책엔 제대로 돼 있을 거야. Life is but a dream. 삶이라는 것은 but a dream. 잘 보세요. 저 but 빼봐봐. 저 but을 빼도 문장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삶은 하나의 꿈이야. 그지? 아무 문제가 없지. 삶은 하나의 꿈이야. 그럼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뭘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애는 부가적인 애지 부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 but은요 누구랑 똑같은 의미를 가죠? only란 단어 있죠? 얘랑 비슷한 의미를 쓰이고요. only는 수식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only는 뒤에 나오는 것을 다 강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거다 강조해. only a dream 단지 하나의 꿈. 됐어요? 단지 하나의 꿈. 하나의 꿈을 꾸며주는 거야. 부사예요. 삶은 단지 하나의 꿈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 아쉽네. 이거 bet. 벗을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에 that.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that 한번 쭉 뜻만 정리해 줬었거든. 이번에는 보면서 품사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That man over there. 보세요. man이라는 게 명사야. 맞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적 덩어리인 명사구를 이루는 말로 쓰였어. That man over there. 이게 전체 한 덩어리예요. 핵심인 명사가 man이야. 그럼 대신 뭘까? 한정사지. 이해됐어? 그 앞에 전치사 붙잖아. 명사구라고 불리는 덩어리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전치사구된 거야, 이거는. 어쨌든 간에 that은 한정사고 한정사 that은 한정사 determiner 한정사 that은 뜻이 뭐야? 저라고 생각하지. 저 남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s a nice dress. that's a nice dress. that 뒤에 있는 is가 동사예요. 문장 성분으로 a nice dress라고 하는 애가 비동사 뒤에 명사고는 보호라는 걸로 쓰이거든요. 대신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네. 한 단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있을 때그 단어는 우리가
PR로 대명사 프로나운이 되는 것이고요. 저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것은 이다. 하나의 멋진 드레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He said that the story was true. 일단 이 대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that the story was true라는 게 that 뒤에 지금 the story was true라는 게 하나의 문장이거든. 절이에요. 이 절을 대신 이끌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he said로 시작되는 큰 덩어리의 절, 이큰 덩어리 절을 이제 아는 문장 또는 아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지?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뭐야? 주절. 주된 절에서 아는 문장 주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속에 안겨 있잖아. 그럼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종속절. 이거를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안긴 문장인 종속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종속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대해서 뭐가 돼? 접속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접속사고요. 컨정션. 접속사일 때 뜻은 뭐가 됩니까? CON이라고 쓸걸 그랬나? 아, 통일 안 되네. 다시. CON이라고 쓰면 되겠죠? 컨정션이고 뜻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 그는 말했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했어. 사실이라고 말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that이라는 단어 뒤에 far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far이라는 단어가 지금 멀리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어. 얘 부사야. 멀리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럼 부사 앞에 쓰였어. 부사를 이렇게 강조해줘. 뭐가 되겠습니까? 얘도 부사야. 그럼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기억나지? 그렇게. 부사일 때 뜻은 그렇게요. 저번에 여러분 배울 때 이걸 대세 품사별 뜻을 외워놨으면 바로 뜻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어려. To walk. 걷기에. That far. 그렇게 멀리 걷기에. 라는 뜻이 돼요. 됐어요? 여기 어퍼스트로피도 오타가 나 있네요. 지금 조기로 시켜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깨졌나 봐. 저거 제대로 돼 있었을 텐데. 네. 조기가 쳤나? 복사한 게 아니라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네. 쳤나 보네. 됐습니까? 여기서 that은 그렇게. that은 한정사로 저, 대명사로 저것, 접수사로 뭐뭐라는 것, 그다음에 부사로 그렇게. 자, as. as도 봅시다. The puppy was as white as snow. as 원급 as가 우리가 보통 as 원급 as라고 배우는 애인데요. 그 white라는 것은 지금 형용사거든. 흰. 그죠? 흰색인 white는 형용사야. 그럼 이 형용사 white 앞에 쓰여서 white를 이렇게 강조해 준다고 하면 as는 뭐가 되겠습니까? as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as가 부사로 뜻이 뭐야? 똑같이란 뜻입니다. 이뜻잘 몰라 아무도. 이들 항상 많지 않아요? as는 똑같이란 뜻이야. 이거 외워두셔야 돼. 똑같이 흰이라는 뜻이 되고요. 위하고 아래 문장 똑같잖아요. 두 번째에 있는 as는 as에 쓰이는 두 번째 as는 원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컨정션입니다. 접속사 as는 뭐야? 뭐뭐만큼이라 as 원급 as 쓰이는 뒤에 as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눈만큼 눈이 흰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 강아지는 was 였어요. as white 똑같이 희었어요. as snow 눈만큼. 눈만큼이었다. 눈처럼 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riend가 뭐예요? 어가 한정사라고 하는 거라고 했고 friend가 명사잖아요. 그럼 한정사 플러스 명사 합쳐서 무슨 거? 명사 굳이. 그 명사구 앞에 쓰이는 말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 as의 뜻은 뭐예요? 뭐뭐로서란 뜻이 됩니다. 전치사 as는 로서가 중심적 의미예요. 나를 대접해줘. treat me. 명령문이야. as a friend. 친구로서. 날 친구로서 대우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기타, worm, for 여기 쓴거 말고도 무진장 많아요. worm이라는 것은요, 이게 형용사일 때 따뜻하냐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worm이 데우다라는 뜻이 있어. 따뜻하게 데우다. 그다음 for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치사일 때는 뜻이 되게 많아. 전치사일 때 뜻이 많은데 전치사의 기본 가장 흔한 뜻은 몸을 위해서라는 뜻 알고 있을 겁니다. 몸을 위해서라는 전치사 의미가 있고. 얘가 접속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면 왜냐하면 뭐뭐니까 이란 뜻의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 등위 접속사로.